It's easy to set a young heart on the run, to see it crashing up the sky, falling one by one. 안녕하세요, 블레스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한동안 영상을 좀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약간 요새 다시 열심히 제 생활 패턴이 조금 많이 안정화가 돼서 루틴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상도 주제가 생각나면 바로 찍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요일쯤 됐으면 제가 열심히 한 주를 보내다가 거의 에너지가 샥 고갈되는 그런 날인데요. 오늘 역시 어제부터 정말 이제 일이 많았고 힘들었고 그렇게 이제 이번 주를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까지만 하면 이번 주가 마무리되는데 오늘까지 진짜 열심히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람차게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신 영상은 이제 다이빙 스팟, 제가 입고 있는 다이빙 스팟 브랜드에서 저에게 이제 정기적으로 협찬을 해주기로 했어요. 뭐 사실 협찬에 대가가 있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저희가 뭐 협찬을 받는다고 의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다이빙 스팟 옷을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이빙 스팟 사장님께서 다이빙 스팟이라는 브랜드의 팀메이트에 저를 이제 넣어주셔서 제가 이제 팀메이트에 합류하게 돼서 다이빙 스팟 옷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협찬을 받고 있고 아마 요새 제 영상에 쭉 보시면 제가 거의 다 이제 다이빙 스팟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다이빙 스팟을 협찬받았기 때문에 다이빙 스팟 옷을 입는 건 아니고 저는 진짜 제가 입어보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 옷을 편안하게 입는 거고 오늘은 이제 여름옷이 왔네요. 여름옷을 제가 사실 보내달라고 했는데 반바지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색깔이 되게 이쁜 바지가 있어서 보내달라고 했고 이거는 베이지색인 것 같아요. 약간 그 나이키 테크팩 느낌 나는 바지인 것 같아요. 입어볼 거고 그리고 저는 사실 카키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카키색 약간 진 초록색인 것 같아요. 카메라에는 잘 안 남기는데 카키색보다 조금 밝은 초록색입니다. 받았고 그리고 이 티셔츠는 제가 원래 입는 건데 원래 제가 라지 사이즈를 입거든요. 이게 지금 다이빙 스팟 라지 사이즈인데 라지 사이즈를 입으면 약간 기장이 그냥 딱 맞아요 저한테. 근데 이제 하체 운동 같은 거 하는 날에는 사실 기장이 조금 길면 이게 타이즈의 그 중요 부위를 가릴 수 있으니까 조금 제가 긴 옷이 필요해서 다이빙 스팟 사장님한테 원래 있던 옷인데 긴 버전의 한 사이즈 큰 옷을 보내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입어보겠습니다. 상의는 이제 엑스라지입니다. 엑스라지를 딱 입으면 이렇게 약간 가릴 수 있는 딱 이 정도의 길이가 되고 바지는 라지 사이즈인데 와 진짜 편합니다. 제가 나이키 테크팩 반바지가 많거든요. 제가 약간 옷을 똑같은 걸 여러 개 사는 걸 좀 좋아해서 이 나이키 테크팩 반바지가 4개가 있어요. 근데 나이키 테크팩 반바지는 진짜 이거 좀 두껍거든요. 사실 한여름용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입으면 덥고 그리고 이게 면 100%라서 사실 신축성을 느끼기엔 조금 힘든 원단이에요. 근데 다이빙 스팟 바지는 지금 입어보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입고 스쿼트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편안하고 그리고 역시 다이빙 스팟은 제가 좀 좋아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디테일을 되게 잘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부분에 잘 보이나? 여기 지금 부분에 안감이 하나 더 대져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축성이나 여기 무릎 이렇게 딱 그 다리하고 닿는 부위에 조금 더 밀착감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패턴을 또 다른 패턴을 넣은 것 같아요. 나이키 옷 같은 걸 보면 사실 이런 데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입다 보면 이렇게 벌어지거나 뜨거나 하는데 아마 이런 옷들은 이거 다이빙 스팟 옷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아마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퍼 부분도 되게 깔끔하게 잘 처리가 돼 있죠. 그래서 저는 다이빙 스팟 옷을 진짜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마음에 들고 품질이 진짜 퀄리티가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의류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뭐를 하나 더 넣으면 더 넣을수록 돈이 엄청나게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다이빙 스파 사장님은 국산에서 공장을 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만드는 단가가 높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책정가가 다른 것보다는 많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높은 만큼 저는 품질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는 거고, 그래서 제가 주로 자주 편하게, 요새는 거의 뭐 다이빙 스팟 옷이 일상복이 된것 같긴 한데, 아무튼 즐겨 입고 있고, 이제 말하는 김에, 오랜만에 집에서 카메라를 켠 김에, 블리스 하우스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사 온 지, 제가 4월 1일쯤에 이제 이사를 왔거든요. 그럼 이사한 지한두달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집에 처음 왔을 때 이제 별 침대도 없었는데, 제 애청자분들이랑 아시겠죠? 제가 침대도 없었고, 그래서 뭐 바닥에 앉아서 영상 찍고 그랬었는데, 이제 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 집에 들어오면, 좀안 어울리는 러그를 하나 샀어요. 되게 발을 밟는 촉감이 좋더라고요. 러그를 하나 샀고, 그리고 저의 요새 가장 애장하는 아이템, 마샬 스피커. 이거 아마존에서 99달러에 샀거든요. 엄청 득템했죠. 그리고 양키 캔들은 그거 오늘의 집이란 어플에서 엄청 싸게 샀어요. 이거 한 2만 원 조금 넘게 준 캔들하고 합쳐서 저거 워머까지 2만 원 넘게 주고 산것 같고, 되게 잘산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신발은 제가 또운 좋게 직구로 45달러에 샀는데, 지금 좀 신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요. 신을까 그냥 팔아버릴까 약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뭐안 어울리는 그림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이건 그림이 아니고 상이에요. 손님이 오면, 혹시 모르는 손님이 오면 이 상을 펴서 대접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놨고, 여기는 제 전용 밥 식탁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도 밥을 여기서 안 먹는 것 같아요. 맨날 사무실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밥솥? 이거 뭐냐? 에어프라이어? 그 다음에 그 전자레인지? 네, 뭐 각종 보충제들? 뭐 냉장고, 이건 옵션이었고요. 그리고 제 첫, 인생의 첫제돈 주고 산 데스크탑입니다. 한번 켜볼게요. 슝. 제가 사실 여지까지 유튜브 편집을 노트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노트북으로 하다가, 제 노트북이 좀 좋은 거긴 하거든요. 게임용 노트북 그런 건 아닌데, 그냥 LG 그램 같은 건데, 여지까지 막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냥 무난하게 잘 편집을 하고 있었고. 근데 요즘 들어서요, 이제 좀 컴퓨터가 한 1년쯤 되다 보니까, 그 렌더링을 제가 이제 제 컴퓨터로 많이 하다 보니까, 애가 이제 조금 맛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뻑이 되게 잘 나요. 그래서 노트북을 바꿀까 막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이제 자취도 하니까, 다시 자취를 하니까 데스크탑을 하나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싶어서 데스크탑을 알아보다가,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어요. 그러다 그냥 약간 중고로, 저렴하게, 새거 같은 중고로 저렴하게 잘 샀고. 그래서 사실 요새 영상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게, 제가 컴퓨터가 좋다 보니까 렌더링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영상 업로드를 굉장히 자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집은 거의 끝이고, 냉장고 안을 좀 보여드리자면, 냉장고 안은 뭐 이건 냉동 야채, 그다음에 뭐전 닭가슴살 잘안 먹거든요. 근데 혹시 막 비상식량으로 거의 갖고 있는 닭가슴살들, 그리고 이건 미트리 소고기, 미트리 닭가슴살 볶음밥, 그다음에 미트리 만두. 저는 협찬을 안 받기 때문에 다제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저 보충제도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안 먹는 제품을 절대 협찬을 안 받거든요. 저도 막 마이프로틴 뭐 이상한 이름 모르는 보충제 회사에서 되게 많이, 그러니까 제가 구독자가 별명 안 되지만 되게 많이 협찬이 들어와요. 닭가슴살도 뭐 제가 모르는 브랜드에서 막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아, 저 그러면 사실 제가 먹는 게 아니니까 이걸 홍보를 할 수 없다. 제가 먹어보고 뭐 먹어본 다음에 평가를 뭐 제가 협찬 이걸 계속 제품을 쓸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대부분 다 거절했고, 보충제 같은 경우도 그 마이프로틴 전 좀 그 개인적으로 그 브랜드를 별로 사용해본 적도 없고 약간 홍보하는 방식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 브랜드도 저한테 협찬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저는 내가 안 먹는 보충제라서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었고, 제가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니 뭐 절대 홍보용으로 저는 뭐 제가 이거를 해서 다시 막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저의 약간 취미생활이라서 전혀 이걸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아이템은 한 번쯤 그냥 좋게 바라봐줄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집을 조금 더 소개하자면 폼롤러랑 이 뭐 공, 라크로스 마사지볼 이거는 제가 맨날 여기 빈둥빈둥 누워서 마사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기는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걸 7만원인가 8만원에 팔길래 6개월 무이자로 샀습니다.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게 이 영상이 또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죠. 제가 방금 이제 사실 운동을 갔다 와서 운동 영상도 조금 찍었었는데, 오늘 운동은 그냥 푸시데이를 했어요. OHB부터 시작하는 푸시데이를 했는데, 원래는 요즘 루틴은 제가 오늘은 원래 스쿼트를 했어야 되고 내일 이제 상체 운동 등가슴을 하는 날이었는데, 화요일날 제가 스케줄이 좀 꼬여가지고 화요일날 데드리프트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스쿼트를 하기에는 조금 몸에 부담감이 커서 오늘 그러면 OHP를 해야겠다 했는데, 어제 제가 등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OHP를 하는데 등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살살 운동을 살살 해야겠다 해서 운동을 이것저것 가볍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OHP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클라인 바벨 프레스를 했어요. 근데 인클라인 바벨도 오늘은 되게 무겁게 느껴져서 이제 횟수를 많이 하는 뭐 슈퍼세트 형태로 인클라인 바벨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좀 보조 운동으로 인클라인 무게를 많이 못 쳐서 인클라인 보조로 이렇게 덤벨을 양손으로 가슴 앞에 모으고 하는 인클라인 프레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체스트 플라이 하고, 그 다음에 딥스로 이제 가슴 운동은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어깨 운동을 진행했는데요. 어깨 운동은 뭐 아까 전에 처음에 OHP를 하기는 했기 때문에 이제 숄더 프레스 가서 전면으로 한번 하고 바로 슈퍼세트로 후면으로 한번 했어요. 숄더 프레스 조금 팁을 드리자면, 숄더 프레스 기구는 대부분 이렇게 전면을 좀 많이 사용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숄더 프레스 눕는 방향 반대로 앉게 되면 측면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뒤로 둘 다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편이고요. 그렇게 이제 오늘 운동은 마무리했고, 제 근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블리스 썸머 쉬레딩을 제가 4월 1일 날인가 4월 달부터인가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인트로도 만들고 다시 오랜만에 다시 다이어트를 좀 해볼까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이게 일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80kg 조금 안 되게 시작했는데, 처음 한 달은 거의 뭐 체중의 변화가 한번 내려가면 주말에 다시 또 찌고, 내려가면 주말에 찌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를 반복을 하다가, 제가 한 저번 주부터 좀 이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고 시작해서 지금 한 76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80kg 정도 시작해서 76kg니까 딱 한 4kg 정도 뺀 것 같아요. 4kg 빼는데 지금 이제 한 8주 조금 안 걸렸으니까 일주일에 0.5kg씩 잘 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뺀 것 같고, 이 속도로 그냥 쭉쭉쭉 내려가서 한72 정도에서 아마 저는 멈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실 몸 컨디션이 뭐 지금 막 많이 갈라지고 예쁜 몸을 가진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몸을 저는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스스로에게 만족스럽고 퍼포먼스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체중이 제 몸에 적당한 체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72 정도에서 이제 여름을 보내면서 마무리를 할것 같고 다시 또 벌크업을 할것 같습니다. 제가 막그 다이어트에 대한 팁을 많이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많이 못 전달해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대신에 운동 영상이라도 제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찍고 싶은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고 제가 또 컴퓨터도 이제 버벅거림이 없다 보니까 편집도 빠르게 할수 있어서 최대한 영상을 자주자주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매우 길어졌는데 이거를 또 끝까지 다 보고 계시다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